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강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An Overview of Gradient Descent Optimization Algorithm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Gradient Descent Optimization Algorithm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ADAM, RMS Prop 등 여러 알고리즘 기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알고리즘 기법들을 설명하기 앞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자세한 수식과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강필성 교수님의 다빌량 데이터 분석 강의 영상 중 Artificial Neural Network라는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뤄주셨으니까요. 오른쪽 상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의 최적화 해를 찾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이 2차함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봅시다. X축은 파라미터 세타 또는 웨이트로 표현할 수 있고요. Y축은 파라미터 값에 따른 로스 또는 코스트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해답은 여기서 로스가 가장 작은 이 지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값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니셜 밸류를 지정합니다. 이 이니셜 밸류를 지정하는 방법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말고도 제비어, 히딩의 기법이 있으나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지정한 이 이니셜 밸류에서 1차 미분, 1차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게 그리디언트, 즉 기울기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그리디언트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타가 증가하면 로스는 감소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에 써 있는 대로 이제 그리디언트와 반대 방향. 여기서는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인 플러스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목적 함수의 값이 작아지게 되고 이 학습이 반복이 되어서 이 지점에 도달을 하면 찾고자 하는 최적의 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항상 언급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바로 러닝 레이트, 한국말로 학습률입니다. 러닝 레이트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즉 파라미터 스텝의 크기를 얼만큼 이동시킬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의 경우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알고리즘이 수렴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스텝을 많이 진행해야 되므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반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큰 경우는 오히려 반대편으로 건너뛰면서 더큰 값으로 발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러닝 레이트의 적당한 값을 찾는 것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를 나오시고 카카오 이사로도 재직하셨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영호 씨의 슬라이드 쉐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번 발표 동안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세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는 바닐라 그리디언트 디센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방법은 이제 매 그리디언트 디센트 스텝마다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리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한 그리디언트의 평균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는 모델의 파라미터셋을 나타내고 에타는 러닝 레이트, J세타는 로스 펑션을 나타냅니다. 현재 파라미터의 위치에서
로스 펑션의 그리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줌으로써 그리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 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장점으로는 이제 특성수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매우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컴퓨팅 자원인 메모리에 올려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셋이 굉장히 큰 경우, 그런 경우에 다루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데이터셋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인 온라인 모델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단점이 있다면, 모든 데이터셋 말고 그러면은 이제 잘라서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반대되게 이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X랑 Y 위에 I가 붙어 있습니다. 이 i가 의미하는 것은 인덱스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는 이제 데이터셋을 전부 다 봤던 배치 그리드 디센트랑은 다르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이제 데이터 하나하나 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외에는 식은 동일합니다. 스토캐스틱 그리디언트 디센트가 왜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학습을 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셋을 반복적으로 보는 반면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학습을 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률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장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중복성을 제거한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 안에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중복성이 제거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 스텝에서 다뤄야 할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미니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큰 훈련 세트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이 매우 큰 경우에 이제 메모리에 올릴 수 없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스토캐스틱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큰 훈련 세트도 가능하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최소값, 로컬 미니마를 건너뛰어 새롭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로컬 미니마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G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냐에 따라서 목적 함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높은 분산을 갖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함수를 갖는다면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이니셜 밸류를 갖고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천천히 내려와서 이 로컬 미니마에 수렴하게 될 것인데 이제 SGD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 함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이 지점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다른 로컬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SGD가 이 높은 분산으로 인해서 목적 함수가 이제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렴을 하는 데는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니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GD와는 다르게 여기 i는 i부터 i 플러스 n까지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는 이제 n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작은 샘플셋에 대해서 그리디언트를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니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장점으로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단점이었던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디언트를 계산하냐에 따라 이제 목적 함수가 이제 크게 변동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미니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샘플 셋에 대해서 이제 그리디언트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산을 줄여서 더 안정적인 수렴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GD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 미니 배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SGD에서 매 스텝에서 다뤄야 할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에 그리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셋이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를 메모리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그리디언트를 계산하고, 이제 나머지 청크 데이터를 또 메모리에 올려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계산을 하였을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SGD 미니 배치의 경우에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학습하기에 따라서 잘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배치 그리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로컬 미니마로 바로 찾아가는 반면에, SGD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분산이 커서 이제 목적 함수의 값이 크게 변동하게 되고, 이제 미니 배치는 이보다 분산이 작아서 배치 그리디언트만큼은 아니지만 적게 변동하면서 로컬 미니마로 잘 찾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학습화에 따라 수렴하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배치 그리디언트는 바로 찾아가는 반면에 스토캐스틱 그리디언트는 크게 변동을 하고 있고, 미니 배치 그리디언트는 스토캐스틱만큼은 아니지만 수렴하는 지점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기법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SGD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컬 미니마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로스 펑션을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0이 되어서 학습을 반복하든 러닝리트를 크게 곱하든 0이 곱하기 때문에 더 스텝을 밟지 못하고 여기 머물게 되는 게, 그것을 로컬 미니마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간에서 공을 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 공을 굴렸을 때 실제로 이렇게 흘러서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관성 때문에 가던 방향으로 더 진행해서 이 언덕이 관성으로 인해서 넘을 만큼 낮다 라고 하면은 이 언덕을 지나쳐서 다음 골짜기로 가게 되겠죠. 이 물리적 현상을 차용한 것이 모멘텀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보시면, 이런 2차원의 공간에서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봅시다.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2차원이라서 조금 애매하게 보이실 텐데, 가로 쪽에 해당하는 차원은 세로에 해당하는 차원부터 평탄합니다. 이제 가로 차원을 봤을 때이 차원에서 이 차원에 대해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세로 차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불필요한 스텝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멘텀은 관성을 이용해서 보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가로에 해당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스텝을 밟을 때 이제 오른쪽 모멘텀을 사용한 그림이 이쪽으로 더 이동하려는 모멘텀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왼쪽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멘텀의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식은 이것인데, 모멘텀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MT라는 값이 생겼는데, 이게 모멘텀입니다. 이전 모멘텀 값에 감마를 곱하게 되고 그레디언트 값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마가 왜 붙었냐 하면은, 이 감마는 디케이 상수라고 합니다.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전의 그레디언트 값을 계속해서 더해가게 되면, 만약에 그레디언트 값이 계속해서 양수를 갖게 된다, 그럼 양수의 값이 계속 더해지게 되고
모멘텀의 값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스텝 한번 밟는 게 엄청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간말을 항상 곱함으로써 이전 값들이 디케이하게 점점 줄어들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멘텀을 구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의 그레디언트만 보고 스텝을 밟았다면 이제 모멘텀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레디언트를 고려해서 밟아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을 때이 그림에서 여기가 글로벌 미니마라고 하면은 여기 도착하면 멈춰야 하는데 모멘텀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필요하지만 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네스트로프 엑셀레이티드 그레디언트 NAG라고 불리는 겁니다.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림은 이건데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탠포드 CS231 강의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모멘텀의 경우 원래 위치에서 모멘텀 스텝과 그레디언트 스텝을 한 번에 고려해서 이만큼의 스텝을 밟았다면 NAG의 경우는 먼저 모멘텀 스텝으로 한번 이동을 하고 그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스텝을 밟아서 실제로는 이렇게 스텝을 밟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보면 바뀐 점은 로스 펑션에 들어간 값이 세타였는데 감마 MT-1을 빼고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원래 자리에서 모멘텀을 고려해서 먼저 이동을 한 후에 그 자리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이 방향으로 스텝을 밟게 되는데 여기 미니멈 값에 도착을 했는데도 여기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관성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NAG의 경우에는 모멘텀으로 먼저 이동을 한후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작기 때문에 살짝 속도가 늦춰지면서 좀더 빠르게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SGD의 다른 문제점은 스텝 사이즈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업데이트를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세타 안에 뭐 이런 파라미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W1은 지금까지 많이 변해왔고 W2는 조금 변해왔다고 가정하면 W1은 이미 미니멈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W2는 미니멈에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마다 다른 스텝 사이즈를 밟아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모두 같은 스텝 사이즈를 밟아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마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를 처음에 적용한 게 어댑티브 그레디언, 줄여서 아다그라드라고 부르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식을 보면은 이 부분에 i가 추가되었지만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식과 동일합니다. 이제 파라미터마다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라는 것이고 밑에 식이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식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레디언트에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부분은 똑같은데 분모에 이런 값이 생겼습니다. 밑에 글을 보면 각 대각선 요소 ii가 t스텝에서 그레디언트의 제곱합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써 있죠. 밑에 이 식이 위에 이 식을 행렬곱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dt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여기에 이 대각 행렬에만 그레디언트의 제곱합이 계속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0으로 나누지 않기 위해 추가해줄 값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K 곱하기 K 사이즈의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그레디언트는 각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한 값들을 쌓아놓은 것이니까 K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를 행렬 곱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값의 동일한 상수값을 가진 러닝레이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금까지 변해온 정도의 반비례하는 러닝레이트를 다르게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러닝레이트를 적용하게 되고, 많이 변해온 파라미터는 러닝레이트의 값이 작아지면서 더 작게 업데이트될 것이고, 적게 변해온 러닝레이트에 대해서는 더 크게 업데이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 몇 번의 업데이트로 이미 세타2 차원에 대해서는 미니멈 값에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시죠? 반면에 아다그라드는 세타2 차원에 대해서는 많이 변화를 하니까 러닝레이트를 줄여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스텝을 적게 받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아다그라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다그라드의 경우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값을 계속 더하게 되잖아요. 계속 양수의 값을 더해주게 되니까 G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스텝 사이즈는 G의 제곱급에 반비례하니까 학습을 오래하게 되면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고 더 이상 스텝을 밟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RMS 프롭과 아다 델타입니다. 식을 보고 달라진 점을 확인해 봅시다. 보면은 G를 나타내는 수식이 바뀌었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수평얼입니다. 지수평얼법이란 시계열 데이터에 주로 사용하는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평얼 개수 또는 디케이 상수가 이것의 감마가 되겠습니다. RMS 프롭의 저자는 감마 값으로 0.9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최근 값에는 감마를 곱하고 이전 값에는 1 마이너스 감마 값을 곱해지면서 이거를 간단하게 G라고 하겠습니다. GT는 감마 GT-1 플러스 감마 1마이너스 감마 GT-2 감마 1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GT-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전 값으로 갈수록 지수 형태로 감소하게 되고, 이게 의미하는 것이 최근 값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전 값에 대해서는 점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집값이 무한히 발산하지 않고 어느 한에서 수렴하게 될 것이고, 이제 트레이닝을 오래 해도 이제 적절한 스텝을 계속 밟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다 델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식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다 델타는 RMS 프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RMS 프롭에서 본 식이죠. 여기서 이 수식을 RMS로 바꿔 표현한 것이 이 식입니다. 이제 네 번째 수식부터는 조금 다른데, 이제 위의 수식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본다면, 이제 이 수식은 파라미터 자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식 또한 RMS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왜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해 추가했냐고 하면은, 아다 델타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가중치의 업데이트라는 유닛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저자에 의하면 세타 t 플러스 1은 유닛이 u, 세타 t도 u, 에타는 러닝레이트 상수니까 제외를 하고, 이제 그레디언트는 로스의 세타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u의 역수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위가 맞지 않으니까 이를 수정해 줘야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아다델타의 식에서 보면은 여기 값은 이제 그레디언트의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단위가 u의 역수이고 그레디언트도 u의 역수이고, 이 식은 파라미터의 변화니까 단위가 u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위가 u로 맞춰질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다델타입니다. 이 수식은 러닝레이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다델타는 초기에 러닝레이트를 설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아다델타가 성능이 좋으냐 하면은 성능은 사실상 아다그라드보다 안 좋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단위를 맞추겠다라는 새로운 접근법은 좋았으나
이제 성능 면에서는 좋다고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로컬 미니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모멘텀과 NAG라는 기법을 보았고, 이제 파라미터마다 다른 스텝 사이즈를 갖자 해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도입한 아다그라드와 거기서 발전된 RM스 프롭과 아다델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좀더 발전해서 두 가지 루트의 장점을 섞자, 모멘텀도 더하고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도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담엑스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터로 이름 자체만 봐도 어댑티브와 모멘트가 들어갔죠. 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은 디스크의 상수를 곱해준 그레디언트의 합입니다. 이제 그레디언트의 지수평을 되겠죠. 이제 원래 모멘텀과 비교했을 때 식이 비슷합니다. 이 식과 이 식이 비슷하죠. 따라서 이 식이 모멘텀의 값을 나타내는 값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식은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지수평을이니까 이 식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기 위한 식들과 동일하겠죠.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식을 보면 이 식을 이용하여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와 모멘텀을 둘다 적용한 것을 보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해시 붙었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보게 되면은 분모에 1-β1t와 1-β2t를 나눠줬습니다. 왜 분모에 이것을 나눠줬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이전의 그레디언트 값과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값을 베타1과 베타2를 곱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전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값들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이 식들만 남게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 저자는 베타1을 0.9로, 베타2를 0.999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면 0이는 0.1과 0.0001을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MT의 값은 큰데 VT의 값은 작아서 이제 첫 스텝을 밟을 때는 이제 너무 크게 스텝을 밟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는 큰데 여기는 작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β1t와 1-β2t를 나누어서 이 값들을 처음에 날려서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스텝을 밟아 나갈수록 이제 이 값들이 중요하게 되니까 1-β1t와 1-β2t로 나눠주는 것은 역할이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영호 씨의 그림에는 없는데 아담엑스라고 아담 논문에서 익스텐션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아담엑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엑스는 아담에서 L2 노름 기반으로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던 부분을 이제 LP 노름으로 확장시킨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를 이제 맥시멈 노름으로 바꿔서 이 식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베타2 VT-1과 이제 그리디언트의 절대값, 이둘 중에 큰 값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담엑스입니다. 그러면 모멘텀 대신에 NAG를 붙이면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기법이 나담입니다. 먼저 모멘텀과 NAG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멘텀이 현재 위치에서 모멘텀과 그레디언트를 먼저 보고 이동하는 것이라면 NAG는 모멘텀 값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이동한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담에서는 이 NAG 소식을 변형을 시킵니다. 원래 NAG의 경우 이 점이 세타였고 이전 모멘텀으로 이동한 이 지점을 세타 마이너스 감마 MT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세타 T로 바뀌어 있죠. 이전 모멘텀으로 이동한 이 지점을 세타 T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모멘텀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감마 MT-1 플러스 에타 GT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식은 감마 MT 플러스 에타 G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멘텀 또한 한번 표현을 달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NAG에서는 모멘텀 스텝을 밟는 게 이전 모멘텀을 이용해서 스텝을 밟았으니 MT-1이라고 표기하던 것을
현재 T시점에서 밟은 모멘텀 스텝이니 이 스텝을 M2로 부르겠다 라고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빨간 점이 지점이 세타 T였던 것을 모멘텀 스텝 밟아 이동한 이 지점을 세타 T로 명명할 것이고, 이전 모멘텀으로 이동했으니 MT-1로 불렀던 모멘텀 스텝을 현재 이동한 스텝이니 MT로 바꿔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표현만 달리한 것이니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아단과 동일한 방법을 취해줍니다. 위에 이 식이 아담의 이 식과 동일하죠. 근데 이 식을 좀 풀어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옆에 MT 핵과 MT 이 식을 가져다가 이 식에 대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MT 핵이 식을 대입을 하고 이 MT를 이 식으로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MT 핵과 동일하니까 여기서 T-1이죠. MT-1 핵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 이 식은 어디서 본 식과 형식이 비슷하지 않나요? 모멘텀에서 Modify Energy로 바뀐 식을 비교해 보면 M 밑에 모멘텀에선 T-1, Modify Energy에선 T로 바뀌어 있죠? 이 식이 아담에서 모멘트가 적용된 식이었다라고 하면 밑에 식으로 변형된 것이 Energy를 적용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여기 T-1에서 T로 바뀌면서 모멘텀에서 Energy가 적용된 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나담입니다. 그리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수렴하는지에 대해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모두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최소에 도달하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다그라드, 아다델타, 아렌스프롭은 즉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비슷하게 빠르게 수렴하는 반면에 이제 모멘텀과 에너지 같은 경우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NAG가 모멘텀보다 조금 덜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대응력이 좀더 좋아서 더 빨리 코스를 수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안장 지점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차원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반면에 이제 다른 차원은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SGD 하는 데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SGD, 모멘텀, N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장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그러나 아다그라드, 아렌스프롭, 아다델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옵티마이저를 써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먼저 데이터가 스파스한 경우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이제 러닝 레이트를 튜닝할 필요도 없고 성능도 좋습니다. 이제 아다그라드 익스텐션인 RMSprobe이 이제 학습 속도가 이제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고요. RMSprobe, 아다델타, 아담이 비슷한 결과를 내지만 이제 아담이 RMSprobe보다 최적화가 끝날 때 약간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담이 제일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빠른 수렴을 신경 쓰거나 이제 깊거나 복잡한 신경망을 훈련하는 경우는 어댑티브 러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기법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고, 이 논문에서는 SGD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병렬화, 분산화 처리 관련된 알고리즘 및 아키텍처 방법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고,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그와일드의 경우 CPU에서 SGD 업데이트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제 각 프로세서가 공유 메모리에 접근해서 파라미터의 일부만 수정하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스파스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운 푸어 SGD의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하위 집합에서 모델의 여러 복제본을 병렬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컴퓨터로 분할된 모델들이 이제 파라미터를 다루는 서버에 업데이트를 보내는 방법으로 각 컴퓨터가 파라미터의 일부분을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델 복제본은 서로 통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를 공유함으로써 파라미터가 계속 붕괴될 위험이 있어 수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딜레이 토레란트 알고리즘입니다.
비동식 분산 온라인 학습 중 그레디언트 계산과 해당 업데이트 사이 지연이 생기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표준 적응형 그레디언트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텐서플로우의 경우 대규모 기계 학습 모델 구현 및 배포를 위해 구글이 공개한 프레임워크로 이제 대규모 모바일 장치는 물론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엘라스틱 에버레징 SD의 경우 비동기식 SGD 로컬 작업자의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서버에 저장된 중앙 파라미터와 연결하여 탄성 평균화를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로컬 작업자와 마스터 간의 통신량을 줄임으로써 로컬 변수가 중앙 변수에 더 많이 변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SGD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셔플링 앤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에 의미 있는 순서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 에포크 이후에 데이터를 썩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의미 있는 순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순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라미터의 초위 값을 제로 평균 및 단위 분산으로 초기화하여 정교화를 합니다.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 파라미터들이 다른 범위로 업데이트되면서 이 정상화가 없어져서 네트워크가 심화됨에 따라 이제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변동 사항이 증폭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미니 배치에 이러한 정규화를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화를 모델 아키텍처의 일부로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더큰 러닝 리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파라미터 초기화에 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얼리 스타핑의 경우는 학습 진행 중 밸리데이션 에러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보이면 학습을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노이징은 각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에 대해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잡음을 추가하고 다음 스케줄에 따라 분산을 어닐링 합니다. 노이즈를 추가하면 네트워크가 이니셜라이저에 도움이 되고 심층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노이즈가 새로운 로컬 미니멀을 찾고 빠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세 가지 변형이었던 배치 그레디언트, SGD,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그 다음 SGD를 최적화하는 데 관성을 이용한 모멘텀과 NAG. 어댑티브 러닝을 이용한 아다그라드, 아다델타, 아렌스프로브. 이제 모멘텀과 어댑티브 러닝을 더한 아담과 아담엑스. 이제 아담에서 NAG를 적용한 나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기법들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강의원이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